비사, 마법사, 엘프와 다크엘프, 그리고 오크와 드워프, 드래곤 등 수많은 몬스터들이 존재하는 리니지 세계관. 혼란의 시대 속 혈맹을 결성하고 혁명을 꿈꾸는 청년이 하나 있었다. 새로운 군주가 되려는 붉은 머리의 청년. 리니지 스토리 시작합니다. 레트로플렉스. 아덴 왕국의 국왕 데커는 끊이지 않는 전쟁 속 다섯 명의 아들을 모두 잃게 된다. 그러던 중 붉은 머리의 사자라 불리는 듀크 데필이 나타나 전쟁터에서 큰 활약을 하게 되었고 길고 긴 전쟁을 종식시키게 된다. 이에 데커낭은 듀크 데필을 양자로 삼고 하나남은 외동딸 가드리아와 혼인시켜 왕위를 물려준다. 가드리아와 듀크 데필 사이에 아들 데포로즈가 태어나게 되었지만 데포로즈가 5살이 되던 해 듀크 데필은 루눈의 죽음을 당한다. 듀크 데필의 장례식 날 켄 나우엘이 나타나 자신이 듀크 데필의 사촌이라고 주장한다. 가드리아 왕비는 켄 나우엘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된다. 둘은 이내 결혼하고 켄 나우엘은 왕위를 잇게 된다. 듀크 데필의 영향력 있는 붉은 기사단 혈맹원들은 혈통을 중시하며 극구 반발하게 되었고 압박을 이기지 못한 켄 나우엘은 데포로즈가 성인이 될 때 왕위를 물려준다고 약속하게 된다. 하지만 뒤편으로 내연여자 흑 마법사인 켈레니스와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비밀리에 검은 기사단을 창설하고 붉은 기사단에 대한 숙청을 시작한다. 혈맹원 중 하나인 발세는 어린 데포로즈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은신하게 된다. 하지만 발세는 검은 기사단의 습격을 받게 된다. 이때 발생과 그의 가족들은 죽지만 하든의 명령을 받고 나타난 혈맹원 질리언은 데포로즈와 발센의 아들 아툰을 구하게 된다. 아툰은 질리언에 의해 요정족 숲에서 살게 되었지만 요정들에게 멸시와 차별을 당하며 산다. 데포로즈는 하든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하든의 제자 조우와 만나게 된다. 그때 마녀 케레니스가 나타나 하든을 공격하게 되고 하든은 죽기 전 데포로즈와 조우에게 마라는 섬으로 향하라고 말한다. 마라는 섬으로 피신한 데포로즈는 군터에게 수련을 받았고 조우는 게랭에게 수련을 받는다. 붉은 기사단을 숙청한 켄 라우엘은 왕권 강화를 위해 정복전쟁을 계속 이어나갔다. 6년 후 수련을 마친 데포로즈와 조우는 섬을 떠나 글로디오로 향했다. 켄 라우엘의 행포에 본토는 폐허와 가뭄에 찌들어 있었고 분노한 데포로즈는 아버지의 왕권을 찾기 위해 붉은 기사단 혈맹을 결성하고 혁명을 준비한다. 그러던 중 데포로즈는 자신도 모르게 출입이 금지된 요정족 숲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달빛의 요정 오엔을 보고 첫눈에 반하지만 다른 요정들에 의해 쫓겨나 정신을 잃게 된다. 데포로즈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앞에 하이네의 공주 이실로테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우자는 자신이 직접 정한다는 전통에 따라 자신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여행 중이다. 붉은 기사단 혈맹 출신인 질리언이 나타나 성장한 데포로즈를 섬기기 위해 혈맹에 가입한다. 성숙해진 데포로즈를 본 조우는 자신의 마법 수련을 위해 옛 하딘의 거처로 홀로 떠나게 된다. 데포로즈는 질리언과 이실로테와 함께 길 안에 도착했고 때마침 열린 기사 토너먼트 대회에 참가한다. 토너먼트에 우승한 데포로즈는 전 세계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게 되었고 자신이 진정한 아덴의 왕임을 선언하고 붉은 기사단의 혈맹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한다. 계속된 전쟁에 민심을 잃었던 켄 라우엘. 그에 대항하는 데포로즈의 등장에 많은 이들이 붉은 기사단 혈맹을 따르게 된다. 요정족 숲에서 멸시받던 아툰은 숲을 뛰쳐나와 붉은 기사단에 합류했으며 과거 듀크 데필의 혈맹이었던 캐스톨의 아들 크리스토도 혈맹에 가입하게 된다. 용의 계곡에 있던 조우는 흑마술을 터득하고 있었는데 그가 흑마술을 배운 이유는 강력한 케레니스의 마법을 이기기 위해서다. 마법을 모두 터득한 조우는
붉은 기사단에 합류하게 되었고 붉은 기사단 5인의 혁명 선봉단이 탄생하게 된다. 데포르주의 붉은 기사단은 무서운 속도로 진격하고 있었다. 마침내 켄 라우엘과 최후의 전쟁을 앞두게 되었고 전투는 시작되었지만 케레니스의 강력한 마법에 붉은 기사단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조우는 그동안 배운 흑마술로 케레니스와 싸워 이기게 된다. 그 기세로 붉은 기사단은 성문을 뚫었고 켄 라우엘은 중앙성까지 후퇴한다. 데포로즈도 켄 라우엘을 잡기 위해 성 안으로 진입했고 운명처럼 둘은 만나게 된다. 켄 라우엘은 죽음을 맞이했고 검은 기사단도 괴멸되어 갔다. 그렇게 데포로즈는 자신의 군주 자리를 되찾는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기록이 쓰여진다지만 충격적이게도 켄 라우엘은 사실 노비였다. 본래의 주인이던 켄 라우엘을 죽인 뒤 그를 사칭하였고 케레니스와 가드리아의 사랑을 받으며 왕까지 되었고 본래의 주인에게 인간 이하 취급을 받으며 데포로즈보다 더 불우한 삶을 살았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 천한 노예임을 부정하고 죽었다. 데포로즈는 그가 노비 출신이지만 국왕으로 인정하고 예우를 해주면서 정중하게 장례식을 치러줬다.